안녕하십니까. 드럼 치는 임용훈입니다. 혹시 저번 달, 저저번 달쯤에 코스모스 악기에서 올라왔던 영상 중에 손손손발 이렇게 연주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. 못 보신 분들은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. 손손손발 그리고 손손발손 이런 것들을 그때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중에 손손손발 이 패턴이 참 유용한 패턴이에요. 이 패턴을 그냥 손손손발만 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그 패턴 하나를 두 가지 손의 순서를 한번 바꿔볼 거예요. 그것을 이제 스티킹을 바꾼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는 손손손발을 RLL발로 칠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오른손 왼손을 자유롭게 한번 변화해 보시는 거. 이번엔 왼손 RLL을 LL을 작게 치려고 노력해 볼게요. 그것을 고스트 노트라고 부르죠. RLL 킥 RLL 이런 식으로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.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 간격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요,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조심하셔야 되고 정확하게 짝까따뚜 알렐레 킥 짝까따뚜 짝까따뚜 알렐레 킥으로 정확하게 연습을 하시면 좋고, 그러기 위해서는 메트로놈, 우리 저 롤랜드 모듈 TD07 모듈에는 메트로놈 다 있는 거 아시죠? 그 메트로놈을 꼭 16분음표로 틀고 띠또또또 띠또또또로 트는 거 설정이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또 코스모스 악기의 메트로놈 설명 페이지를 제가 또 아주 자세하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. 그것을 한번 가보시면 좋겠고요. 그렇게 틀어놓고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, RRL 킥. 아까는 RLL 킥이고요. 지금은 RRL 킥입니다. 느리게 해볼게요. 시작. 네, 이런 식으로 RRL 킥을 또 RR을 작게 치면 어떻게 될까요? RRL 킥, RRL 킥 느낌이 되겠죠? 자, 그럼 RLL 킥과 RRL 킥을 두 번씩 해볼게요. 시작. 자, 그럼 이 패턴을 조금 빨리 치면 소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. 이 두 패턴이 사실은 손손손 발이기 때문에 발이 되게 편해요. 왜냐면 발은 하나 둘 셋 네 번째만 계속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. 근데 이 스티킹의 변화를 통해서 이런 재미난 소리가 난다는 거.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RLL 킥과 RRL 킥을 이제 자유롭게 연주해 볼게요. 근데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두 배도 한번 쳐보겠습니다. 두 배로도 한번 치면 소리가 굉장히 빠른 소리를 되게 고생하지 않고 낼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 빨리 쳤지만 굉장히 화려한 소리를 손을 엄청 빨리 움직이기보다 한 번만 더블 스트로크, RLL 킥, RLL 킥을 넣음으로써 굉장히 편안하게 빠른 소리를 내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. 유용한 패턴이니까 연습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드럼치는 임용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